우리가 숨을 쉴 때 꼭 필요한 공기. 그런데 이 공기를 병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페루의 주요 매체들은 현재 예명 니키아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자 사업가인 후안 카를로스 알바라도를 소개했는데요. 음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비용이 필요했던 알바라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인의 맑은 공기를 병에 담아서 판매한다고 보도했어요. 알바라도는 매체를 통해 유럽에서 공기를 병에 담아 중국인들에게 160달러에 파는 것을 보고 메데인은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니 바로 이곳의 공기를 판매하면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공기를 담은 플라스틱 한 병당 5달러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첫날에만 77개의 병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셋째 날에는 무려 400개의 병을 판매하면서 약 1,500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알바라도는 메데진 에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공기 판매에 나섰어요. 현재 매일 200개의 병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상품은 돈을 지불할 만큼의 매력과 가치가 없다라면서 그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기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 어떤 이들은 그의 독창성과 사업 실행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어디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OTT 기업 넷플릭스가 새로운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월 7에서 9달러가량의 광고를 포함하는 요금제를 검토 중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탠더드 요금제 가격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새로운 요금제를 구독하면 콘텐츠 1시간당 4분 분량의 광고가 들어갔는데요. 광고는 콘텐츠 시작 전과 중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린이 콘텐츠에는 광고가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출시 직후 일정 기간 동안만 광고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가 올해 4분기부터 6개 국가에 해당 요금제를 먼저 도입한 뒤 내년에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어요. 넷플릭스는 그간 광고 없는 스트리밍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죠. 하지만 최근 디즈니 플러스, HBO 등 여러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탈 고객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 넷플릭스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형 광고 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시장 분석 기업 암페어 애널리시스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신규 요금제를 통해 구독료와 광고비로 2027년까지 연간 85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보내셨어요? 우리 한 주도 힘내서 잘 지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